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꽃 덕후, 설경 덕후가 뽑은 서울 설경 베스트 10을 말씀드릴게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와 개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설경이 예쁜 곳에는 한옥과 소나무가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많고 멋들어진 소나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궁을 제외하고 설경이 가장 예쁜 곳을 꼽으라면 남산골 한옥마을을 꼽겠습니다. 한옥마을 전망대로 올라가면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꼭 가보세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01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남산입니다. 시내버스, 01A버스, 01B버스를 돌아가면서 타면 1,500원으로 서울 설경을 실컷 즐길 수 있습니다. 01번 버스는 봄에는 벚꽃 터널을 달리고 겨울에는 설경 터널을 달립니다. 눈이 내리는 날 남산 정상에서는 서울 시내가 안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성동 계곡은 경복궁역 근처 통인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진경화의 대가 정선의 그림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수성동 계곡에서 인왕산 둘레길을 따라가면 초소책방이 나오고 부암동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골 같은 동네 부암동입니다. 초소책방과 가까운 곳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청운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동네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창의문 설경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도서관입니다. 봄이면 영춘하와 매화, 복사꽃이 만발합니다. 청운문학관에서 초소책방, 수송동 계곡에 이르는 길은 서울 최고의 복사꽃 꽃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에서 30분가량 걸어가면 산모퉁이 카페가 나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무대였던 곳이지요. 봄이면 꽃대궐을 이루는 원각사 마음의 정원을 지나 백사실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숲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계곡에는 도룡농이 살고 있습니다. 설경의 꽃은 고궁입니다. 동서양의 건축이 혼합된 덕수궁으로 먼저 가볼까요? 최근에 동덕전을 완성해서 볼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대나리,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설경 나들이에 창덕궁을 빼놓을 수 없지요. 매표소 옆에 있는 원서공원이나 보충건물 카페, 식당에서 창덕궁 전망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 입장권은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창덕궁 주요 정각은 인정전, 선정전, 희정당, 대조전, 낙선제 등입니다. 낙선제 언덕에 있는 화장실에서 낙선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에서 가장 예쁜 곳은 낙선제 앞뜰, 뒤뜰 화계, 대조전 뒤뜰 화계입니다. 창덕궁 후원이 가장 예쁠 때는 10월 말, 11월 초 단풍철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설경도 단풍 못지않게 예쁩니다. 부용정, 주함루, 영화당을 비롯해서 많은 정자와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엔 옥류천 쪽으로 가지 않고 입장했던 곳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함양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창경궁은 일제에 의해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쓰여서 많은 경각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 창경궁입니다. 춘당지와 옥천교 근처에서 봄꽃이 만발합니다. 궁 나들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경복궁이지요. 근정전과 경회루의 웅장한 아름다움은 설경과 어울려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저는 향원정 설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향원정은 가을철에 단풍도 예쁩니다.
경복궁 관람객의 3분의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광화문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바로 보이는데요.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경복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신문문으로 나오면 청와대가 바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한옥 건물이 많고 멋진 정원수와 소나무가 많아서 설경이 아주 예쁩니다. 하지만 소정원이나 청와대 전망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관람이 제한됩니다. 청와대 영빈관 근처에 칠궁, 청와대 분수대, 무궁화동산, 청와대 탐방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청와대 탐방로는 동절기에는 3시 이전에 입장해야 합니다. 궁정동 안가터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형형색색의 무궁화가 피어납니다.